분양가가 좋은 이유는 오늘 현장은 원래 분양가가 3억 후반대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8천만 원 정도 파격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2억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지역 팀장 이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총 20층 건물에 지하 3층까지 주차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구월동의 중심가거든요. 원래 분양가가 3억 후반대였는데 지금은 2억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실내 전실부터 같이 보실게요. 바닥은 테라조 무늬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긴장의 신발장 4칸 들어있고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철제 프레임에 3면적 중문까지 잘 시공을 해놨고요. 자, 들어오시면 뻥 뚫린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먼저 주방부터 볼게요. 주방은 D자형으로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서 동선이 겹치는 일이 잘 없을 거예요. 두 분, 세 분이서도 뭐 요리를 하시고 조리를 하셔도 괜찮은 크기로 넓게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총 두 칸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좀 따스한 우드톤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넓고 예쁜 주방 보셨고 메인 욕실과 3번 방이 있는데 메인 욕실부터 보실게요. 자, 길다란 구조의 메인 욕실입니다. 투톤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수전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유리 파티션과 세면대, 변기, 거울 수납장까지 알차게 다 있습니다. 메인 욕실 보셨고 3번 방 볼게요. 자, 3번 방입니다. 강마루와 실크 벽지로 시공을 했고 길이가 2m50에 3m50입니다. 여기가 3m50이 이유는 이렇게 붙박이장 자리가 따로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방으로는 딱이죠. 자, 그리고 다용도실 한번 볼 건데 다용도실도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수전 전기 나와 있으니까 워시타워 충분히 세우실 수 있고요. 탄성 커팅이랑 창도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거실 볼게요. 자,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로폭이 4m가 나오고요. 아트홀과 쇼파홀 크기도 굉장히 넓어서 넉넉하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도 잘 시공해놨고요. 그리고 거실 밖으로 구월동의 번화가가 보입니다. 넓은 거실 보셨고요. 이쪽이 이제 2번 방이고 안방인데 이렇게 중간 부분도 심심하지 않게 우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자, 그럼 2번 방 볼게요. 자, 넓은 크기의 2번 방입니다. 사이즈가 3m20에 3m10이 나옵니다. 구월동 번화가에서는 볼 수 없는 넓은 2번 방이에요. 방이 커서 이 정도 디스플레이를 해놓을 수 있는 거지 방이 작으면 이것도 못해요. 3번 방 보셨잖아요. 자, 넓은 2번 방 보셨고 안방 볼게요. 자, 안방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3m65에 3m20으로 안방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 드레스룸은 따로 없지만 이 긴 벽 부분에 붙박이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까지 보실게요. 안방 욕실은 준수한 사이즈입니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양변기, 수납장, 세면대, 샤워기까지 다 들어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그리고 환기창이요. 자, 이렇게 오늘 모든 공간 다 보셨습니다. 보신 거와 같이 실평수는 28평으로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주변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될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예술회관역 도보 10분, 심지어 인천시청역도 도보 10분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구월동의 중심지 로데오 거리도 도보 5분으로 가실 수 있고요. 주변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자, 분양가는 2억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신입주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이렇게 위치 좋고 내부 좋고 분양가까지 좋은 오늘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좋은 이유는 오늘의 현장은 원래 분양가가 3억 후반대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8천만 원 정도 파격 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2억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하마TV로 연락주셔서 저 이한 팀장을 찾아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